막 허리도 좀 아프고 막좀 뻐근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다 날라가네. 아, 잠이 보약이다, 진짜. 아, 너무 잘 자서 기분이가 좋네. 맞아, 이제 자기 전에 먹고 잔 것도 아니었고. 개꿀이다, 진짜. 예, 배가, 아니, 막, 그렇게 막, 많이 고픈 거 아니고, 배 조금 고프고, 예. 헤헤헤. 너 언제 일어났냐? 저요? 8시 일어났습니다. 8시? 예. 겁나 일찍 일어났네? 8시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모르고 10시에 일어났다 보세요. 조명 너무 세요? 조명이 너무 세다고? 얼굴 얼룩덜룩이 보이는 거 저기 했는데? 수염 밀었는데. 조명이 너무 세다는데? 오케이, 좀 줄일게요. 이렇게. 끄면 이렇게 돼. 끄면은 이렇게 되고, 키면은 이렇게 돼. 요 정도만? 너무 세지, 이렇게 하니까. 양쪽 사이드에 조명이 있거든? 좀만 줄이자. 조명을 켜긴 켜도 조금만 줄이면 되지. 아. 자기 전에 참고 배달 안 시킨 거. 그리고 그냥 푹잔 거. 중간에 한번 일어나긴 했다. 나도 9시인가 그때쯤 일어났는데, 아, 그냥 푹 자버린 거. 그렇게 하니까, 일어나니까 너무 만족스럽네. 꿈도 안 꾸고. 아니, 여기 뭐가 묻은 거지? 나 보고 묻은 건가? 뭐가 난 건가? 왜 이렇게 간지럽고 막 이렇게 그러지? 그건 뭔가 난것 같긴 해요. 나 뭐가 났네, 얼굴에. 뭐지, 이게? 빈대? 빈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 빈대가 왜 있어? 보습제 없이 면도기로 매일 밀어서 그래. 가장 일리 있는 말이다, 저 말이. 잠도 잘 자고. 방송 오늘 개오래 할것 같은데? 9시 안에 끝내자, 오늘 방송은. 저녁, 아니, 아침 9시, 아침 9시 안에. 예. 오늘 먹방 추천 메뉴, 소머리국밥 삼계탕. 세야, 뭐, 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뭐, 닌텐도 스토어인가? 거기 가가지고 젤다의 전설 주인공 이름이 링크라더만. 링크 뭐 피규어? 뭐 인형? 이거 뭐 여자친구가 사준다 그래가지고. 늦으셔가지고 못 사고 티셔츠 하나만 샀대요.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취업 선물로 세아한테 그 젤다의 전설, 그러니까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봤겠지. 젤다의 전설 뭐 링크를 사준다 그랬나봐. 그래서 좀 늦었나봐. 그래가지고 못 사왔다고? 예, 티셔츠 하나 사왔던데. 티셔츠 하나 사왔대.
용산까지 갔대. 그거를 이제 방송 끝나고 어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 우리끼리 게임하다가 어디 가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 용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용산에 그 닌텐도 스토어 가기로 했다고. 왜? 취업 선물로 링크 사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냐고. 맹비난 했는데 우리는. 맹비난 했는데. 아 배고프다. 뭐 시켜 먹어야겠다. 뭐 먹지? 닌텐도 스토어 가가지고 그 닌텐도 굿즈를 사준 거지. 닌텐도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굿즈를. 어. 튀긴 거 안 먹고 자극적인 거 안 먹고 어 아디다스 옷이 뭐가 비싸 보여? 네. 굽네 치킨? 고추바사사? 나도 머리 오늘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옆머리 튀어나온 거 이런 게 좀 지저분하다고 여기 밀라 그러더라고. 발렌시아가랑 아디다스랑 콜라보하면 13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진짜? 그런 콜라보가 있구나. 화락 바베큐 버터구이 존맛임. 그러게 요즘 그 치킨 카테고리로 가보면은 화락 바베큐라고 뭐 있던데. 여기 장사 잘 되나봐. 계속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 화락. 영업도 오래 안 해요. 5시까지 안 해요. 근데 여기 닭이 저긴데. 구운 닭인데. 아, 그 닭 자체가 브라질 닭인데. 원산지요? 그럼. 원산지가 브라질인데 맛있다고 이게? 딱 브라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시켜 드셔 보셨구나. 워낙 브라질산 닭을 거르기 시작해 갖고 국내산 닭이 맛있음. 냄새 안 나고. 브라질산 닭이 맛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양념이랑 뭐 별거 다 해놓은 거지 닭에다가. 브라질 닭 사진을 보니까 못 먹는다고. 아, 브라질 닭 자체가 좀 크잖아. 그리고 되게 약간 걔네들 공룡처럼 생겼잖아. 맞죠? 마이크가 너무 멀죠? 브라질리언 좋아하잖아. 재미없어요 노라님. 재미가 없다고요. 지코바도 국내산 닭을 쓴다고요. 근데 지코바는 좀
제가 한번 배신감 느꼈어 갖고 그 이후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원래 닭다리살 위주로 썼는데 그래가지고 저 닭다리살에서 퍽퍽살이 순살에 많이 섞여 있게 이제 좀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맹비난해갖고 왜 말도 없이 바꾸고 왜 그렇게 했냐 그래가지고 다시 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꼴뵈기 싫어갖고 별것도 아닌데 그게 꼴뵈기 싫어가지고 나는 안 시켜 먹어 지코바는. 지코바 전바점 심하다고. 점포바이 점포가 심하다. 맞아. 나도 그거 느꼈어. 저번에 인하대학교 병원 갔다가 그 인하대학교 병원 지하 1층으로 가면은 뭐 먹을 그 파리바게뜨도 있고 무슨 일식집도 있고 별거 다 있거든.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식당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죽집을 가갖고 삼선 짬뽕죽 그거를 시켜갖고 차에서 먹으면서 집에 왔는데 큼지막한 굴이 한 막 네다섯 가지 들어가 있더라고. 네다섯 개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여기 죽 이 정도면은 만 원 이상 주고 먹을만 하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 죽집 메뉴가 죽 이야기였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죽을 시켰지. 같은 메뉴로 그 왕건이 굴들이 들어가 있는 죽인 줄 알고 근데 같은 메뉴인데 같은 돈을 주고 또 배달을 시켰는데 굴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배신감 크게 느끼더라. 예. 배신감 크게 느껴져갖고 그 이후로 죽 안 먹네. 예. 그러다 인하대학교 병원에 있는 그 죽 이야기 거기 죽집이 굴을 넣어주고 여기 청라에 있는 죽 이야기 그 죽에는 굴이 없는 거야. 화 나 안 나? 화나지. 아 요즘 죽이 너무 잘 나와갖고 한번 먹어봐. 엄청 든든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화도 잘 되고 완전 든든해. 아, 일단 좀 지금 뭐 좀 시킬게요 빨리. 그 저 화락바베큐 여기 말고. 세아는 자냐? 네 내일 6시 내일 6시 일 나간다고? 바로 자러 갔습니다. 오자마자 10시 반쯤 왔어요. 저녁 10시 반에? 네. 오우 늦게 들어왔네 집에. 뭐 그 시간까지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다 들어왔나 보네. 예. 아니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은 밖에서 개노잼인데. 나는 딱 용건만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 편. 바람 쐬자 산책하자 제일 싫어하는 말. 계획 없이 움직이는 거 제일 싫어하고. 날씨 좋으니까 나가자 제일 싫어하는 말. 바이크 타는 건 좋아했는데. 영화 보면 딱 영화 보고 딱 들어오든가 아니면 영화 보고 뭐 거기 주변에 맛있는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먹고 그러고 들어가든가. 아 대실 해본 지 엄청 오래됐는데요. 대실은 나 20대 때 해보고 그 이후로 안 해봤는데 진짜 대실을 안 해봤어. 어디 타 지역 가면은 그때 이제 방을 잡는데 대실은 안 해봤지. 집이 있는데 왜 대실을 해? 제 집에 있으면 되지. 랄프 있는 거랑 뭔 상관이야? 랄프가 있는 곳이 엄청 멀어. 걸음으로도 한 30걸음 가야 돼. 랄프 방이랑 내 방이랑 한 25m? 30m 정도 돼. 엄청 멀어. 그 사이에 문이 또 있고. 끝과 끝이야.
랄프 방에서 문 닫고 소리 엄청 세게 질러도 무슨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라. 예. 아니 솔직히 랄프 방이 내가 랄프 방에서 방송을 할까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어 저 방이 그 붙박이장 그게 엄청 좋아 넓어 여기가 좀 좋아 롯데캐슬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좋아 어 진짜 넓어. 보통 뭐 34평 아파트 뭐 이런 거 하면은 공간을 엄청 넓게 내려고 뭐 되게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공간을 집어넣잖아.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34평 같지가 않거든. 공간을 넓게 빼가지고 어 여긴 그냥 자체가 통으로 넓으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많이 넓지. 예. 식사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님? 아, 그래. 밥 먹어. 밥 시켜야겠다. 어, 먹지. 아, 나 좀 튀긴 거 싫은데. 튀긴 거랑 저 뭐야, 밀가루랑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안 먹고 싶은데. 죽? 죽은 진짜 인하대병원 그 지하에 있는 죽이야기 거기가 진짜 맛있고 다른 데선 죽 안 먹고 싶네 별로 어 찜닭 내가 봤을 때는 아 어제 새벽에 했던 거 레살 컴퍼니 이거 재밌었어요? 오늘은 못할 듯 하더라도 나랑 랄프밖에 못하고 어 두 명을 시참으로 해서 해도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지금 뭐 시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 시키니까 내가 못하겠다 나 지금 주문을 언제 해야 돼 어 일단 아 돈가스 제일 싫어 돈가스 제일 돈 아까워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돈가스는 진짜 누가 사주는 거 아니면 나 돈가스 안 먹어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돈가스 같아 나는 어 돈가스 정말 별로인 거 같아 아, 내가 지금 먹을 걸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먹을 걸 좀 정리를 좀 해야겠어. 어, 뭘 먹어야 될지. 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뭘 먹을지에 대한 거는. 자, 어, 거르는 거. 어 거르는 거 밀가루 어 기름 형님 따라 육사시미 처음 먹어봤는데 느끼하고 표정지을 정도로 맛있진 않더라고요 밀가루 기름 육사시미요 처음 먹었어요 진짜요 밀가루 기름 어 고춧가루 자극적인 어 단 거 막창도 좋은 기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원래 37살은 메뉴를 잘 못 정하나요? 예 맞아요
근데 한 끼를 먹더라도 좀 건강하고 든든하고 맛있게 먹고 싶어서 그렇죠. 저걸 다 걸을 거면 왜 배달 음식을 먹냐고. 저걸 먹으려고 배달 음식을 먹는 건 아니니까요. 키토 김밥? 아, 막 완전 건강한 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너무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예. 일단 밀가루랑 자극적인 저 두 개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될 거. 저거 두 개 걸러도 딱 절반 날라가 메뉴 중에. 국밥. 국밥도 좀 별로야. 나트륨이 너무 들어가 있어. 나중에 속이 별로 안 좋아. 예. 네. 꼴뵈기 싫어요? 뭐가 좋을까? 진짜 심사숙고 해볼게요. 진짜 심사숙고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예. 와, 잠깐 깨 있었던 시간 제외하고 12시간을 그냥 풀잠 잤더니 이제 갑자기 막 배고픔이 확 올라온다.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면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건 진짜 배가 고프다는 거거든요. 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보쌈 가야 돼. 보쌈. 보쌈이랑 밥이랑 먹으면 개든든한데, 인정? 보쌈 가야 돼. 응. 이미 보쌈을 정하신 것 같아. 보쌈 어디서 시키면 될까요? 근데 보쌈에 국물이 없으니까 난 그게 또 약간 좀 거슬리네. 장충동 항족발 어떤? 족발 안 돼요. 족발도 좀 별로야. 진짜 별로였던 족발집이 주문 많은 순으로 1위 돼 있어. 1위 2위 차지하고 있어. 나는 진짜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비하가 아니라 우리 동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의 입맛이 궁금하다. 어떻게 이 최악의 족발집, 이 최악의 보쌈집들이 1위, 2위를, 3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먹자마자 뱉고 싶을 정도로 개별로였는데 씁쓸하고 당일 삶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개뻥이었고 냉장 삶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 데펴갖고 보내주는 게 딱 너무 티나는 그런 족발 보쌈집들이었는데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네. 와, 이런 거 보면 되게
별로 같아요. 난 그것도 있으면 좋겠다. 좀 약간 거르는 집은 아예 그냥 내 눈에 안 보이게 그 하는 거. 미워도 다시 한번 뭐 그런 건가? 와. 그래서 1, 2, 3, 1, 2, 3위가 있잖아. 1, 2, 3위 배달 많은 순으로 이제 보니까 1위, 3위 있는데 4위짜리 집을 이제 딱 봤어. 여기 조금 신박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내려서 원산지 표기를 보니까 족발 스페인 멕시코산, 보쌈 돼지고기는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쌀만 국내산. 쌀만 국내산이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온 것들이야. 외국산이야. 글로벌이야, 글로벌. 국내산 돼지고기를 할 수 없는 거야? 너무 비싼가? 그렇게 해야 많이 남겨 먹나 보지? 화락 먹자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거르는 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닭, 브라질 닭, 극혐. 브라질 닭 진짜 개 극혐이에요. 아시겠어요? 브라질 닭 극혐. 브라질 닭 싫어해. 태국 닭은 롯데리아에서 밖에 안 써요. 거의 롯데리아의 화이어 여행이 태국 닭이에요. 보쌈? 와, 5위까지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보쌈으로 검색하고 주문 많은 순으로 넣었어. 그리고 배달 팁은 2,000원 이하로 봤어. 그러니까는 1, 2, 3, 4, 다섯 번째 집 이런 데를 봐야겠다. 족발은 국내산이고 보쌈은 네덜란드산이네. 6위는 족발 국내산이고 삼겹살을 또 네덜란드산인데 이제 상호명이 뭐 땡땡땡 푸드야. 바로 걸러줄게. 그럼 7위까지 가야 돼. 7위. 1, 2, 3, 4, 5, 6, 7위. 7위는 7대산인데. 7위. 네덜란드. 칠레산이네. 와, 국내산 돼지고기 보쌈은 먹을 수 없는 거야? 안 남나 봐요. 오달머니 보쌈도 네덜란드네. 원할머니가 네덜란드 써? 예. 그럼 네덜란드로 가야겠다. 예, 네덜란드산 보쌈이 맛있나 보네. 여기 배달비도 안 받고 주문도 많고 사장님 댓글도 많고 이런 거 보니까 여기 맛있나 보네. 여기 시켜야겠다. 드디어 정했음. 보쌈으로. 어디에요? 내가 시키면 봐. 우리가 배민이 연동돼 있어.
근데 고기 개 뻑뻑해 보이지 않아? 이게 보쌈이 난 좀 뭔가 뻑뻑해 보이네. 그리고 뭐 이렇게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냐? 아니 내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원래 보쌈은 좀 하얘야 되지 않아? 뽀얀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아? 마늘 보쌈이 색깔이 누런. 냉동이야? 아. 아니 나는 족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뭔가 색깔 봐봐. 맞지? 냉동 같아요. 냉동 같네. 원할머니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5, 6천원 더 비싸잖아. 야, 원할머니 봐. 원할머니 깔끔하잖아. 그지? 원할머니네. 근데 원할머니 좀 선 많이 넘는다. 보쌈 대짜리가 얼만 줄 알아? 59,000원이야. 아 맞아 이거 진짜? 와. 와. 어, 너무 비싸지 않아? 미친 것 같아.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팔지? 그러면은 저기 원할머니 거르고 8위로 가볼게. 8위. 근데 원할머니가 원할머니 제외하고 보쌈이라고 치잖아. 전부 다 족발이네. 족발 보쌈이라고 돼 있네. 이름 상호명 자체가 보쌈으로 돼 있는 집이 없어. 여기는 어때요? 네가 거기서 여기는 어때요 하면은 뭐 나한테 화면이 보이냐? 배달비가 5,500원이네. 사진은 괜찮은데 배달료가 5,500원. 배달비가 5,500원이야? 네. 미쳤다. 와. 사진 잘 나왔길래. 아 갑자기 무너지네 이게. 메뉴를 바꿔야 되나. 메뉴 바꿉시다. 예, 보쌈 괜찮은 곳이 하나도 없네요. 예. 메뉴 바꿔요. 어.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송도 그냥 보지 마. 응.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나한테는 하루의 시작이야, 이게. 대방어 먹자고? 방어는 한 12월 달 돼야 먹는 건데. 대방어? 대방어 시키려면 10만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면 강아지 먹죠. 메서지 먹을 텐데. 응, 뭐라고? 10만원이면 가가지고 먹을 텐데. 아, 가가지고 먹는다고? 네.
대방어 대짜리가 75,000원인데요? 자, 이집 대방어 해가지고 맨이 올라온 집이고 지금 사진이 올라왔어. 봐봐. 립이 뭐라는 줄 알아? 근데 나는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이거 그렇게 좋은 대방어가 아닌 것처럼 보여. 와와 하지만 이거 색깔이 안 좋아. 내가 봤을 때 대방어를 너무 기대했나 봐요. 당분간은 안 먹고 싶습니다 라고 올라왔어. 그저께 리뷰 올라왔어요. 맛이 안 찼네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 대방어 철이라 그러는데 사실 대방어 철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시켜서 먹어봤잖아. 대방어 지금 아니야. 대방어는 12월달 정도 돼야 돼. 아직 덜 찼어. 12월 초쯤 되면 이제 대방어가 이게 회가 식감이 아삭아삭하다라는 그 느낌을 알라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려나? 회가 아삭아삭해. 그게 대방어가 딱 찼을 때 기름지고. 근데 물렁물렁해. 아삭아삭하고 서걱서걱하고 쫀득쫀득하고. 그게 이제 제 대방어가 한 12월 달 1월 달 그쯤 돼갖고 이제 12월 중순 때부터 진짜 맛있는데 지금 시켜서 먹으니까 아무리 지금 뭐 춥고 한다고 하지만은 대방어 지금은 정말 돈 아까운 것 같아. 개해봐야. 과메기를 과메기 비린내 나고 별로. 과메기를 먹으면서 항상 정신승리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 아, 이거를 좀 이게 원래 이렇구나. 한 네 번인가 다섯 번 과메기를 먹었는데 비린내 안 나는 과메기라고 꼭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린내를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어. 근데 항상 그 과메기 막 비린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메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래. 비린내 안 나는 과메기를 먹어보라고, 진짜라고. 그래서 정말 추천해줘갖고 막 비린내 안 나는 과메기를 먹어봤는데 딱 먹자마자 바로 비린내가 팍 터지더라고. 그때 느꼈지. 아, 허세구나. 아, 과메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비린내 안 나는 그 과메기라는 거는 없는 거구나. 과스라이팅 씨 존나 한다고. 맞아. 항상 그래서 비린내가 난데 그 안에서 뭔가 막 그 고소하고 과메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고소한 맛이 난다. 기름지고 고소하고 그 특유의 어떤 그 과메기를 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혼자서 정신승리하면서 먹는 게 결국은 과메기였어. 지금 와서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돈 아깝고 비린내 나고 기름기 그걸로 느끼느니 다른 걸로 기름기 느끼고 싶어. 오히려 고등어 구이 먹어서 그냥 느껴지는 그 고등어 기름기가 훨씬 더 난 것 같아. 나는 과메기라는 음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모르겠어. 좀 실패한 음식 같아. 맛있겠지 형님. 또 얘기가 또 샜습니다. 한시까지 형 식사 못하세요. 육회를 먹어야 되나? 육회는 신선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뭐 그렇게 뭐 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육회 먹자. 육회. 육회가 맞겠다.
아, 소주 안 먹을 거야. 술 아예 안 먹음. 6회. 아니, 아니, 육회는 뭔가 밥이랑 먹기에 존나 애매한데? 그지? 예, 맞아. 밥이랑 어. 아니, 내 식사 메뉴 내가 고르는데 왜 난리야? 내가 봤을 때 구도로 통닭을 가는 게 맞겠다. 구도로. 갑자기 닭안 드신다고 하시더니 닭이요? 난닭안 먹은다고 한 적이 없고 브라질 닭만 거른다고 한 건데요. 아니, 나와 있잖아. 브라질 닭만 거른다고. 구도로 통닭. 여기 마늘종 닭이라고 있어요. 이거 안에 그 뭐냐? 닭죽? 닭밥? 뭐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전기구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밥 그거 들어가 있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돼 있어. 그리고 국내산이야. 괜찮잖아. 요거 담고 소금구이도 하나 먹어보자. 소금구이 닭다리살로 돼 있는 거. 순살이요. 요것도 하나 담고. 요즘 될것 같은데? 됐네. 5만 원안 나와. 3만 5천 원? 리뷰는 저기 쥐포티킨밖에 안 되네요. 그 여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라고 불프 이벤트 중이라 그래가지고 더 싸게 파네. 뭐라고? 아니, 메인 메뉴는 이벤트 안 하고요. 닭껍질 튀김이랑 바삭 포테이토 칩스만 할인을 한다고 하네요.
닭껍질 튀김. 예. 몸에 안 좋아. 리뷰 이벤트 뭐 있지 여기? 그 쥐포 튀김밖에 없어요. 쥐포 튀김. 몸에 안 좋은데 그것도. 리뷰. 됐다. 드디어 정했다. 배달비 3,000원이야. 이따 시켜서 오면은 그거 보세요. 아니 순살 구이 닭다리살 위주로 돼 있는 건데 거기다 국내산인데 500g을 준다고? 나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잘못 본 건가? 소금구이 순살 닭다리살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500g이래? 말이 돼? 이렇게 나와 있어. 뼈 포함 비응신하라. 나 순간 심한 말 나갈 뻔했네. 내가 순살이라고 앞에 붙였는데. 진짜 패고 싶다. 인터넷상 아니었으면 진짜 나한테 뒤통수한테 맞았을 텐데. 저런 사람 있으면. 봐봐. 순살 바비큐 닭다리살 100% 500g. 이게 국내산이라는 거야. 말이 되냐고. 제가 사진 봤거든요. 왜?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이 많아 보인 이유가 뭐냐? 바로 떡 때문입니다. 아, 떡을 많이 주는구나.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아, 떡을 무지하게 주는구나. 아. 떡 반이네. 떡 반이네. 떡 좋지 뭐. 떡 좋지.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웃으면서 이거 애초에 500g을 순살 그 주는 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채팅창에 음흉한 사람 2명 보이는데 블랙 할게요. 예.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 내 입으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 나가. 어제 돈 벌기 게임 저도 재밌게 하긴 했는데 오늘 세아도 없고 오키도키도 없어서. 네.
만약에 그 게임 한다면은 두 명의 일꾼이 필요한데, 아니 오키도키 있긴 한데 한 명이 또 없잖아. 구해야 되잖아. 주유소 시뮬레이터. 나중에 하죠 일단. 뭐 좀 새벽에 할 듯. 내가 봤을 때 오키도키도 내일 일 나가야 돼. 아 그래서 일찍 자야 돼. 쟤도 전마도 게임 오랫동안 할 게 아니라. 넥슨 페미 사건. 자기 신념이랑 먹고 사는 문제랑 이렇게 그 맞닥뜨렸을 때 참 자기 신념을 택한 거구나. 대충 봤어. 대충 봤는데 자기 커리어를 다 걸고 자기 신념을 지키겠다는 거, 그 지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보통 남자들이 많이 소비해주는 분야인데 그거를 갖다가 박건배 결혼한다고? 결혼할 때 되니까 결혼하겠지. 피크닉은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유튜브를 같이 켜라고? 뭐 나? 나 말하는 거야? 결혼은 누구랑 하는데? 나는 계약이 내년에 끝나. 내년에. 그리고 지금 대화하는 맥락이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블랙 박을게. 나가. 그 저 뭐야, 가건배는 옛날에 어릴 때나 그렇게 패밀 했던 거고
지금 와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제 결혼하고 그런 거겠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었겠지. 그때 자기가 생각하던 그게 아니었나 보지. 오랜만에 듣네. 근데 그 이름을 근데 걔가 뭐 어떻게 살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나 아직도 그런 애들 이렇게 좀 소식을 듣고 전달해주고 나 이게 되게 좀 그렇다 오히려. 머리 아프다. 지금 보고 있는데 게임에다가 약간 남성 혐오적인 그런 표현 사인 같은 거를 막 은근히 집어넣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그런 거잖아. 와 많기도 하다. 나 자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많이 했구나. 아, 존나 보기 싫다. 솔직히 별로 안 다루고 싶어. 별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무슨 뭐 손가락 그 남성 혐오적인 그 표현인 이거의 손가락 이거 말하는 거잖아. 아 이거 봤어? 되게 찰나의 순간이네. 손가락 모양. 여기. 손가락 모양. 이렇게. 이거 이제 그 일러스터레이터라 그러나? 애니메이터라 그래?
이런 소식들 올라올 때마다 나같이 느끼는 사람들 은근히 많겠지. 예. 근데 자칫하면 이제 이런 태도가 양비론자처럼 보이니까 그것도 좀 문제긴 하다. 어. 열받을 일도 참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참 열심히들 산다. 어. 이런 생각도 들고 페미 하는 애들한테는 참 열심히들 산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그것들 하나하나 이제 짜집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건 좀 이제 메이플 캐릭터? 메이플인가? 저거? 저 이번에 터진 게? 엔젤릭 버스터. 엔젤릭 버스터 캐릭터를 만든 사람. 저걸 리메이크하면서 뭐 터졌나 봐요. 메이플은 조금 크긴 하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찾아보니까 계속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작가가 그렸던 그림에서. 아 진짜? 네. 이거야? 게임 업체에서 외주를 맡긴 게임 일러스터 스토리 아래 트윗은 그 업체 팀장이라는 사람 남자 눈에 거슬리는 말 좀 했다고 SNS 계정 막혀서 몸살이고 다닌 적은 있어도 페미를 그만둔 적은 없다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 계속 해줄게 야, 근데 이거 너무 간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아니 내가 페미 옹호는 아니지만 손가락 모양 뭐 이런 거 가지고 페미라고 하는 거야? 이게 좀 아니지 않아? 근데 그 억까 같은데 이거 뭔가? 아니 나도 페미 싫어 페미 싫은데 이거 좀 억까 아니야? 뭐야 이게? 페미 논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은 좀 억지스럽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팀에서 맡은 게임 뭐 이런 것들 이 팀에서 한 것들을 싹 다 누가 봤는데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더라라는 거야? 아 그것도 있고요. 이거를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링크 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겠지. 뭐 이런 거는 아예 딱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겠지만 뭐 손 모양 뭐 이런 거 다양한 각도에서 뭐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딱 이거라고 또 해버리면 또 문제지 또 이런 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묘하게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좀 있지 난 솔직히 이건 좀 억가 같다 약간 다른 억가 같은데 행보들을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 네. 어디 보자. 짧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아 잠깐만. 이거. 요거.
요거. 아, 재미지다. 요거는 좀 문제 있다. 요건 좀 이상하다. 부자연스럽다.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있다. 야, 이건 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메이플이야? 어. 심지어 남캐릭 얘죠, 남캐릭. 지네시스. 어. 넥슨에서 이런 영상 같은 걸 이제 만들 때 이제 외주를 맡기는 그 외주를 맡은 그 팀의 팀장이 SNS에다가 이렇게 올린 게 일단은 서막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좀 흥미진진한데? 야, 이걸 다 찾아봤어? 아, 아니 웃는 게 좀 약간 그 페미 싫어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것처럼 아니 나 그냥 순수 웃음이야. 내가 지금 웃는 거는 내가 뭐 음흉하게 페미 싫어하는 사람들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 이게 지팡이 들고 있는 게 좀 웃기네. 순수 웃음이 터졌어. 그리고 이것도 손모양이 이러네. 그러니까 정성이다. 이 정도면 찾은 사람도 정성이고 한 사람도 정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찾는 건 어떻게 찾는 거야 대체. 나 미치겠네 진짜. 와, 아이씨. 야, 근데 이 팀이 일을 잘하나 보다. 이거저거 되게 많이 맡았네. 아, 근데 이 사람, 이게 팀장이란 사람 신념이 대단하네. 아이고, 일 다 끊기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자기 그거를 밝혔을까? 아니, 실력은 좋은가 봐. 그래서 이 업계에서 이렇게 넥슨 같은 대기업에서 외주를 줄 정도면은 실력이 진짜 출중한가 보다. 메이플 스토리 잠금화면 시즌 2 새롭게 리뉴얼된 군단장 일러스트를 내 잠금화면으로 쓰라. 그래가지고 뭐 메이플 스토리에서 반응을 했구나. 엔젤릭 버스터 홍보물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최대한 빠르게 논란이 된 부분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디렉터 분이 한마디 하신 것도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에 나와? 거기 안 나오고 여기 나와. 영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팀에서
메이플, 던파, 블루 아카이브 공지에 뜨게 되고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다. 야, 작업을 많이도 했네. 메이플도 하고 메이플 모바일, 에픽 세븐, 붕괴, 브라운 더스트 2, 블루 아카이브, 아우터 플레인, 마스터 오브 나이츠, 카운터 사이드, 붕괴, 스타레일, 던파. 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의 증언이구나, 이거는. 예전에 일했었는데 저 팀장은 없었다, 나 다닐 때는. 검수하는 과정에서 저런 거, 저 페미 논란, 저런 손모양, 혐오하는 저 사인 같은 것들? 저거를 모르면은 검수하는 과정에서 모를 수밖에 없다. 직접 게임을 한 사람인가 보다. 전공 게임이라고 불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페미 게임이라는 인식 붙은 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뭐야? 저 손가락 모양이 생각보다 문제가 크더라. 포항까지 잡아먹었어? 야, 내가 진짜 양비론자인가? 왜 이렇게 난 솔직히 저거 혐오하는 저거 저렇게 난리치는 사람들도 참 피곤하게 산다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아니 나도 페미 싫거든?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피곤하지? 저런 것들이? 늙어서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열받을라나? 그러니까 열받은 사람들은 코트 형 입장 바꿔서 형이 좋아하는 바이크 디자인에 알고 보니 페미니스트가 저 집게 모양으로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이게 너무 양극화가 심해갖고 난 솔직히 내가 입장 바꿔서 바이크의 뭐 디자인 중에 이런 손모양이 있다 그게 엄청 붉어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뭔가 바이크의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 좀 뭔가 논란이 됐다 그러면은 타기 싫을 것 같진 않고 기능적인 문제가 딱히 문제가 없다면 난 그냥 뭐 가릴 것 같아.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본사에 문의 넣고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딱히 내가 뭐 타는 데는 딱히 문제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내 이미지가 너무 그냥 저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어떤
물건을 물건으로 안 보고 그거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뭔가 너무 이렇게 좀 논란이 많아갖고 다른 걸 떠올리게 되면은 타기 싫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것도 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애매하긴 하다. 뭐 이런 게. 이미지 추락해가지고 아무도 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바이크로 전락하게 되면은 좀 기분이 안 좋긴 하겠다. 그래서 좀 책임감이 막중한 사람들은 자기 성향을 숨길 필요가 있겠다. 그지? 애초에 자기가 하는 일이랑 또 자기 신념이랑은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개 빡친 디렉터의 한마디가 있다는데? 뭐야 이거? 앞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문화와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이 메이플 스토리를 유린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그 저런 건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바이크에다가 그런 짓을 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했었는데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사실 바이크가 문제인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지. 저 팀장이란 사람 진짜 생각이 짧다. 저 그 페미 한다는 그 저 팀장이란 사람 SNS. 그래서 SNS는 독이야 진짜. 그지? 완전 생 일반인 말고는 뭔가 어떤 직책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SNS 안 하는 게 최고야. 자기 그거를 사상 같은 거를 이렇게 밝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 의도치 않은 것들도 만약에 아까 나왔던 이런 손모양 같은 거 의도치 않았는데 프레임 단위로 보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런 거 뭐냐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저 업계에서 이제 이거 못 쓰게 할 것 같은데 손모양 이거 바꾸라고. 이제 게임 업계에서 저게 되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되면 애초에 외주를 주거나 할 때 이런 거 그리고 SNS 같은 것도 막 면밀히 살펴볼 것 같아. 이 팀에 약간 그 뭐 일러스터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애니메이터 이런 사람들의 SNS 계정 같은 거 막 살펴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고 음흉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안 쓰는 게 맞지. 근데 나는 이제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 들지. 약간 마블에 나왔던 하이드라?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 무슨 특수 정의 요원들도 아니고 사회 각 분야 각 곳에서 저렇게 자기네들 그런 거를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뭐 그게 뭔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거잖아. 마치 일베하는 애들이 예전에 막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 뭐 마크 로고 막 이렇게 박아놓은 것처럼 어 그런 거 이제 심어놓고 다른 데서 그런 게 터지면은 자기들끼리 막 어 낄낄거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예. 나 거기 어 그래